오늘 연합뉴스 TV 2024년도 7월 21일자 기사네요. 진흙탕 싸움된 여 전당대회 후유증 극복이 첫 과제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이 난리예요, 난리.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 패배하죠.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는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총선 패배 후 위기에 빠진 당 수습과 전열 정비가 급선무지만 후보 간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면서 자폭 전당대회라는 혹평까지 받았는데요. 자폭 맞아요. 진흙탕 싸움을 연상시킨 전당대회 레이스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줄사표를 던지며 판이 커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4명이 맞붙는 선거전은 한동훈 대 비의 한동훈 구도를 흘러가며 총선 참패 책임론, 용산과 관계 설정 등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선이 과열 양상을 빚으며 자폭 자해 전대라는 자존심 섞인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전 투구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한동훈 공약을 선봉하는 원희룡 후보는 초반부터 사천 여론조사팀 구성, 김경률 금강원장 추천 등 3대 의혹으로 맹공을 가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힌 김건희 여사 문자를 한 후보가 무시했다는 이른바 입씹 논란은 공방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난 10일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니니까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수사만 하다 보니까 치조당해 보니까 당황스러우시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난 10일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저는 배우고 싶지 않네요. 말 받아치는 솜씨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한동훈이가 머리가 좋아. 이거 이긴 거죠. 이긴 싸움이죠.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폭로했다가 역풍이 불자 하루 만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헌정 질서를 바로 잡아 달라는 제 말씀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당대표 후보 맞습니까? 나경원이도 말 잘하네요. 참, 자기가 뭘 부탁해놓고 그걸 또 그런 식으로 미워하네요.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지지자들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고, 보다 못한 일부 후보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지난 15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전당대회 이후에 당후 후유증이 걱정되고 저는 당후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계속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진흙탕 싸움 속에 4명 후보 중 누가 당권을 거머쥐든 선결 과제는 내홍 봉합과 당내 통합이 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 참.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참. 여당의 당대표 후보는 모두 자격이 95점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감으로 원내 당대표로서 하나도 민주당에 비교해서 95점 A학점 인물들이에요. 지금 나온 사람들 보세요. 모든 실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다 A학점 인물들이에요. 그 전에 다른 전 대통령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꿀이잖아요. 더 나아요. 이 중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인물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민주당 이재명과 경합을 했을 때 다 이 사람들이 이재명보다 더 나은 경력을 갖고 있고, 나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다 훌륭해요. 근데 이재명이하고 붙었을 때 경합을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재명을 이길 후보는 한동훈밖에 없어요.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한동훈이보다 나은 부분도 더 있죠. 경력도 있고. 그러지만 이재명이 10%대 이상 이길 후보는 한동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소한 차로 다 져요. 그러면 이런 싸움은 되지도 않는 싸움 가지고 자꾸 자기 당 흠집 내는 것보다 한동훈이를 밀어준 게 낫죠. 그래, 이재명의 일 후보는 이 네 명 중에서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당 세 명의 후보는 한동훈 죽이기를 계속 된다면
국민의힘당을 차기 당권을 이재명에게 넘기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이 되는 것이 이재명이 된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다 훨씬 나아요. 예. 가재는 개편이라고. 이재명이가 인간성도 우리가 저 봐서 알지만 인간성도 좀 문제가 있죠. 가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륜 사건이나 여러 지금까지 노출된 모든 사건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데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도 좋았고 또 풀어지면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동훈이가 되는 게 이재명이가 되는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훨씬 좋아요. 어차피 이 나머지들은 안 돼요. 이 나머지들이 이 한동훈이보다 더 훌륭하다 할지라도 대선에 가서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희룡이나 뭐 나경원이 다 훌륭하죠. 그러면 참 우리가 민주당 내 이재명의 속죄가 입에 오르고 있는데 국민은 참 걱정스러워요. 민주당이 본래는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 당내에서도 뭐 모든 것이 독재 자기 위주로 법을 바꿔버리고 이런 참 그 입에도 담기 어려운 짓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나라의 대표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말이 안 되죠. 이건 나라 망해먹는 짓거리예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네 명 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나온 국민의힘당에서는 나온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될 만한 사람과는 내놔야 된다는 거죠. 나경원이나 뭐 원희룡이나 뭐 나머지들 다 하나도 나무랄 데 없이 95점, A학점, A플러스를 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데 이제 그러니까들 이렇게 해보려고 이제 나서는 거죠. 그러나 대선에는 이재명한테 다 10% 이하 뚝 떨어져요. 15%, 20% 떨어져요. 이럴 바에는 될 만한 한동훈이가 이렇게 머리도 좋고 그렇게 가치관도 이재명이 정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보니까 이재명의 독재가 입에 오르고 있는데 그의 범죄 사실에 문제가 많은 인물이 이 나라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당은 집 나간 이성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란 소리예요. 오늘 연합뉴스 TV 2024년도 7월 21일자 기사 진흙탕 싸움 된 여전당대회 후유증 축복의 첫 과제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